13일 0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6명이 발생했습니다. 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6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. 연수구 유치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7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 부평구 유치원과 관련해 3명이, 계양구 포장업과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,357명이며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94명으로 늘었습니다.